이제 끝이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꼼수 선거법에 묶고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 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고치려 합니다. 야당 원내대표인 재계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좋아 보이는 표정으로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출범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처럼 공수처장 임명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무얼 걱정하느냐고 여당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해찬 전 의원이 얘기한 민주당 20년 집권의 토대가 올해 안에 완성됩니다. 탈원전은 동남권 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사업인데 여기에 불법이 있었다고 시비를 거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청와대 출신 의원은 윽박지릅니다. 이제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법위에 군림하는 반민주를 거리낌 없이 획책하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나라 곳간을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재정 운영에서 신중함은 사라졌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20조 오로지 김경수 경남지사를 위한 조치였다는 22조 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충남의 민심을 사기 위한 국회 이전의 2조 원, 이런 엉터리 재정운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 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법무요직에 앉아 불법으로 각종 이권을 챙기는 권력자들, 사건이 불거져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것인데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이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입니다.